오늘 미세먼지가 엄청 나더라고요. 네. 입학나무에서 꽃가루가 엄청 날리는지, 그쵸? 네. 그래서 아주 뿌옇고 흐릿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저기, 마음까지 그냥 흐릿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목욕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목욕하는 거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어렸을 때 엄마랑 목욕탕을 다니는데, 제 어렸을 그 시절에는 사람들 목욕탕 별로 안 갔을 거예요. 그죠? 집에서 목욕도 많이 했을 텐데, 엄마는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는 집에서 이렇게 하고, 2주째는 목욕탕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 소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서 때미는 거. 그래서 이제는 커가지고 애들 키울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요. 쌍둥이를 데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일요일날 저녁에, 목욕탕을 갑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그전에는 이제 제가 때를 밀었어.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엄마들이 왜 때밀이한테 때를 미는지 알았어요. 팔이 아프니까 이게 안 올라가고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때를 밀거든요. 때를 밀으니까, 좋긴 좋더라고. 남의 손이 좋더라고요. 남의 손이 좋아. 그러면서 또 아줌마가 또 칭찬을 해요. 어머! 몸매가 날씬하고 얼굴도 이뻐. 그래가지고 아주 젊은 아가씨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머리에 흰머리가 있고. 배에 애기 나서 튼 살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게 있어서, 나이가 좀 있구나 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직도 그래도, 때민 아줌마가 이렇게 이쁘게 봐주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칠순을 맞이해가지고요, 칠순 잔치를 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내일 칠순 잔치 하는데, 목욕탕에, 시내 목욕탕 가서 아주 때를 맑게 목욕 좀 하고 오시라고 돈을 4,000원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4,000원이었나봐요. 4,000원을 딱 줬어. 그래서 시아버지가 돈 4,000원을 가지고 목욕탕에 갔어. 시내 목욕탕을 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3,500원이네요? 500원을 거실러 줘요. 그래가지고 저는 목욕탕에 가서 열심히 이제 때를 미니까 얼마나 개운해.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이 이렇게 개운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몸이 이렇게 가뿐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 젊었을 때 가부집 가서 놀았던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오랜만에 가부집에나 한번 가볼까 싶어가지고서 이제 가부집에 갔어요. 가부집에 갔더니 막 반겨주는 거야. 할아버지 오랜만에 오셨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가부집 가고 좀 열심히 횃불을 풀었습니다. 횃불을 다 풀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남은 돈 500원 있잖아요. 네. 500원을 폼나게 딱 주면서, 그걸 주면서 이제 폼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집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할배, 이게 뭐냐고, 이게 뭐셔? 그러니까, 왜? 500원! 그러니까,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걸 주냐고, 10만원 정도는 줘야지 세상에 이게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 온몸을 다 씻는데도 3,500원 되는데, 이거 꽃이 하나 씻었다고, 500원씩 하나 받으려고. 기가 막혀가지고, 웃음을 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 이 할배야. 대중탕하고 똑탕하고 같아? 박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쨌든 500원 주고서는 신나게 햄버거 풀고 칠순잔치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나이가 드시나, 그죠? 젊은 사람들이나, 여자를 좋아하는 건 똑같은가 봐요. 생각이 나네요. 처칠경이 누군지 아시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누군데요? 영국 수상이었죠? 네. 이 영국 수상은요, 저 그래요. 노벨 문학상도 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인데, 이분이 80세가 넘어가지고 어떤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처치경을 봤더니 바지에 단추가 열려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치경! 바지에 단추가 풀어졌어요! 그랬더니, 처치경이, 그냥 여유있게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세장이 열렸어도 늙은 새는 못 날아간다고, 날아가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그런 유머 재치를 했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번에는 재판 이야기예요. 여자 판사가 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강간죄로
강세랑 대근이가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재판이요, 강세. 그래서 강세가 맨 처음에 이제 재판을 받는 거야. 옆 판사가 아 당신들이 어떻게 강간을 했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야지 내가 판단을 내린다고. 그래서 강세가 아 저는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이제는 강간을 하려고 쓱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여자한테 쓱 집어넣는데 여자가 오 갑자기 막 좋아라 좋아하면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왕 들어간 거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열심히 해주고 나왔다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근이가 이제 그러면 대근이도 어떻게 했는지 말하라고 그랬더니 이 대근이가 아 자기는 이게 강간이 죽을 죄인지 모르고서는 여자한테 쓱 집어넣는데 집어넣자마자 여자가 나중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얼른 빼고 도망 나왔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여자 판사가 두 사람 말을 듣고 그러면은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고. 강세는 집행유예고요. 그 다음에 대근이는 징역 2년이래요. 그래가지고 대근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자기는 모르고 넣다 빼고 그냥 도망갔는데 어떻게 저기냐고. 징역 2년이냐 사느냐고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했게요. 모든 일에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오사마리를 잘해야 된다고. 일본 말고 오사마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저기 법정에 있는 여자들 우 박수 쳤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